요일모의고사 현대시 43번을 45번에 해당하는 거죠. 얘도 뒤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가에 대한 건안 나왔는데 나에 대한 건 얘기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나가 조금 추상적이거든. 작품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선뜻 봤을 때는 뭐야 이게? 이런 반응 나오기 딱 좋은 작품이에요. 자, 볼게요. 화자는 뿌리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됐죠? 기존의 삶이었고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됐죠? 이 심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이 작품의 조금 계기가 되겠죠? 그때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자, 뿌리로부터 벗어난 삶의 특징이에요. 불안정해요. 예측 불가해요. 하지만 새로운 길. 됐죠? 자, 이는 화자의 한 단계 성장. 그렇죠? 자, 뿌리로부터 벗어나는 건 화자에게 있어서 성장인 거야. 됐죠? 자, 존재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벗어날수록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 이런 거는 안 알려주면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 나 작품은 이런 거예요. 뿌리는 존재의 근원이야. 근데 그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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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날수록 불안정해질 거라고, 위태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새로운 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길, 이걸 찾을 수 있다고. 나는 그걸 하고 싶다고. 이게 나 작품인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제가 놓은 상태에서 올라갈게요. 그럼 나를 먼저 봅시다. 지금 우리 먼저 읽었으니까. 됐죠? 나를 먼저 볼게요. 갑시다. 한때 나는. 한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전까지의 나잖아. 그죠? 과거의. 괜찮습니까? 자, 이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됐죠? 뿌리의 신도였다? 근원에 묶여있는 존재. 근원에. 이렇게 하자. 존재적 근원에 묶인 상태. 그렇죠? 벗어나지 못한 상태. 됐습니까? 성장 이전의 상태. 됐죠? 요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는. 됐죠? 하지만 이제는. 좀 벌써 데뷔 내용, 여기도. 그렇죠. 이전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자. 이제는 뿌리보다 줄기를. 여기서 잘 보세요. 뿌리보다 줄기를. 줄기보다 가지를. 됐죠? 자, 내려가 볼까요? 가지보다는 잎을. 됐죠? 그리고 잎보다는 꽃잎을. 최종적으로는 꽃잎이네요. 괜찮습니까? 자. 봅시다. 이런 걸 우리는 뿌리보다 줄기를, 줄기보다 가지, 가지보다 잎을, 잎보다 꽃잎을. 연쇄라고 얘기하죠? 연쇄적 표현. 됐나요? 그리고 플러스. 뿌리에서부터, 그렇죠? 뿌리에서부터 꽃잎으로 갈수록, 최종적으로는 꽃잎이잖아. 그렇죠? 자, 얘로 갈수록 뭐가 있어? 점점점 그러면 아까 우리 보기 상자 안에서 보고 올라왔잖아.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위태로움. 그쵸? 얘 점점점 커지는 거라고. 점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되셨나요? 위태로움. 그렇죠? 불안정함. 이게 점점 커지는 거라고. 납득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얘기하죠. 희박해진다는 것.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 꽃잎의 특징인 거야. 뿌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꽃잎은 희박하고요. 언제라도 흩날릴 준비가 돼 있다고. 결과적으로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 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위태로움과 불안정함이야. 괜찮죠? 자,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지 끝에 이파리가 위태롭게 파닥이고, 됐죠?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네요. 위태롭다. 됐나요? 다만, 근데 중요한 거, 밑에 좀만 내려가 정리할게요. 위태롭게 파닥거리지만, 요게 중요하겠죠?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 괜찮죠? 아, 우리 아까 상자에서 보고 넘어왔던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위태롭지만 오히려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죠. 끝나요? 우리 지금 그 출제자가 줬던 정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석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라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네요. 결과적으로 말을 건네는 어조가 나오네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내려가 볼게요. 뿌리로부터 달아나려는 정신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됐죠? 자, 허공에 손을 잡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허공에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역시 괜찮죠? 허공에 손을 잡는다. 어떤 이미지? 뭐가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 불안정함이죠. 위태로움이죠. 됐죠? 하지만 어딘가를 향하고 있대잖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대잖아. 결과적으로 이거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말을 뱅뱅뱅 돌려서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자, 뿌리 대신 뿔이라는 말은 어떤가? 표현사의 특징 하나가 보이네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했죠? 연결을 했네요. 됐죠? 자, 뿔이라고 하는 시어를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뿔의 속성이 뭐냐면, 가늘고 뾰족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밀어올리면, 요 뿔. 됐죠? 뿔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감히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소의 뿔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뿔도 똑같은 거야. 뿔도 생각해보면, 어디론가부터 멀어지고 있지. 뿔이 자라면. 됐죠?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멀어진 속성을 여기다가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 뿌리가 아니라 뿔. 됐죠? 뿔. 뿔이 점점 자라면 멀어지는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불안정함을 감수하는 거죠. 됐죠? 결과적으로 바람을 찢는다? 무소의 뿔처럼 가볍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텐데. 됐나요? 이 스스로 존재하는 모습을 바람을 찢는다, 무소의 뿔처럼 가볍다 라고 상징적으로 그냥 드러낸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뭐뭐 할것 같은데, 뭐뭐 할것 같은데, 형사 구조를 반복했잖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연결 괜찮아? 자, 한 번만 정리해서 잡고 넘어간다. 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불안정하지만 위태롭지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괜찮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됐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작품인 거예요. 내려갑시다. 자,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 뿌리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자, 우리는 뿌리로부터 왔어.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이래잖아. 됐죠? 뿌리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왔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인 거라고. 됐죠? 결과적으로 이게 성장과 성숙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갈게요.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이 천천히 시들고 마침내 입을 다무는 시간. 됐죠? 그럼 이 시간이 결국 뭘까? 뿌리로부터 멀어져서 잎이 되고 꽃잎이 돼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성숙의 시간이 되는 거죠. 성숙.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야. 연결 좀 잘해두셔야 됩니다. 자, 뿌리로부터 왔지만, 됐죠? 뿌리로부터 멀어지고자, 벗어나고자라고 할까? 노력한다고.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그 결과로 성장과 성숙을 할수 있다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가보면, 한때 나는 첫 번째 부분에 나왔던 거랑 모양이 비슷하네요. 변형된 수미상관을 썼네요. 됐죠? 그리고 플러스, 오래된 사람이라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네요. 됐죠? 주제 강조죠, 뭐. 주제 강조죠. 위태롭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화자의 의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역설적 인식도 투영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덤벼들기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그래서 출제자가 참고하라고 준 정보 안에서만 지금 계속 설명한 겁니다. 가는 특별한 설명 없으니까 봅시다. 특별한 설명 없으니까 그냥 작품 자체로 볼게요. 특이사항. 인생을 현에 비유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현이 그 현악기의 그 현입니다. 현악기의 현. 볼까요? 자, 새끼 밥벌이에 고단할 때면. 이거 뻔하네요. 삶이 힘겨울 때. 네, 이봐 라고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부르네요.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네요. 괜찮습니까? 빨리 시험이 끝나야 돼. 되셨죠? 자, 그때 수시로 늘어나는 현조율. 요 현조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힘겨울 때면 현을 조율하자라고 얘기한 거잖아.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조율은 현실의 지금 이 고단함을 달래는 행위가 되는 거야. 됐죠? 현조율의 행위의 의미를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의외로 요거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어차피 한 악기에 정박한 두 현이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너랑 나랑은 같은 악기에 있다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는 음을 네가 내는 음으로 보완해주고 네가 내는 음을 내가 내는 음으로 보완해주고 이거라고 지금. 자, 서로를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야. 너와 나의 관계를. 괜찮나? 그거를 지금 소리라고 하는 말을 이 시에서 되게 반복하거든요. 그렇죠? 인맥 소리, 흙의 소리, 그렇죠? 계속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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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자, 가볼게요. 내려가도 되겠나요? 너와 나는 동반자적 관계. 자, 그거를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자, 내가 저 위태로운 낙엽의 인맥 소리를 내면, 어이, 가장 낮은 흙의 소리를 내줘. 그리고 내가 팽팽이 조여진 비명을 노래할 테니, 어이, 가장 따뜻한 부엄의 속삭임으로 받아줘. 됐죠?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내가 뭐뭐 할 테니 뭐뭐 해줘. 뭐뭐 할 테니 뭐뭐 해줘. 괜찮죠? 운율과 의미 강조라고. 어떤 의미?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 끝나요? 내려갈게요. 자,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화음은 이제 어울려서 나는 소리가 화음이잖아. 그럼 세상과 화음할 수 없다. 세상과 어울릴 수 없을 때, 삶이 고단할 때, 됐죠? 삶이 고단할 때, 됐죠? 삶이 고단할 때, 괜찮죠? 자, 마주 앉아, 내공의 힘쓰자고, 내공의 힘쓰자고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번역을 합시다. 마음을 다스리자. 괜찮나요? 마음을 다스리자. 왜? 마음을 다스릴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대. 괜찮죠? 아름다운 소리를. 그리고 모든 현들은, 여기서 현은 인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생, 내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죠? 자,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제 소리를 일군다지.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올수 있대요. 현들이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올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멍, 마음껏 소리를 낼수 있는 곳. 됐죠?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삶의 고난을 해소하거나 위로, 위안할 수 있는 곳. 됐죠? 끝나요? 요 정도 의미가 되겠죠? 중간에, 그냥 건너뛰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학교 시험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부분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우리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었던 장면 있잖아. 위태로운 낙엽 소리, 가장 낮은 흙의 소리, 됐죠? 요두 마리의 묶음이랑, 그 다음에 팽팽히 조여진 비명이랑, 따뜻한 부엄의 속삭임. 두 개.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미지로만 한번 보자. 이미지로만. 위태롭다가 마이너스죠. 됐죠? 팽팽히 조여진 비명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힘겨움을 노래하고 토로할 때 너는, 그죠? 너는 가장 낮은 흙의 소리를 내주고 따뜻한 부엄의 속삭임으로 받아줘가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 얘기했어. 내가 내는 소리와 네가 내는 소리를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힘겨워할 때는 네가, 그렇죠?
네가 힘겨워할 때는 내가, 그죠? 따뜻한 위로, 배려, 요런 이미지로 연결해 볼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가능하겠어? 여기다 의미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삶의 아픔, 고통, 요런 게 있을 때, 흙의 소리, 부엄의 속삭임, 위로, 위안. 됐죠? 뭐, 시어에다가도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작품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 야, 그럼 가랑 나랑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뭐 볼까? 가 같은 경우에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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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여러 번 나오죠? 나에서도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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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그쵸?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게좀 있죠, 두 작품 다? 가와 나는 모두가 되겠네요. 가와 나는 모두. 그렇죠? 시어를,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 강조. 뭐 이런 거. 객관식 선택지로 만들기 좋죠. 네. 다른 거예요. 통사 구조의 반복과 어미의 반복과 시어의 반복은 다른 거야. 또한 수미상관은 또 다른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요거 다 따로따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요 정도까지 현대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